빅토르 위고의 대작 연극 레미제라블이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균 리포터가 전합니다. 연극 레미제라블 연습 현장 공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연습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고전으로 가공, 임동진 등 원로 배우들과 문영수, 최종원, 윤여성 등 중견 배우들이 보여주는 품격 있는 무대와 1,400여 명의 오디션 지원자 중 발탁된 젊은 배우들이 보여주는 화합의 무대는 시대를 아우르는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특별히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이 코제트 역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요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네, 연극 레미제라블은 예술의 전당 토요극장에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연이 올립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인데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가족 단위로 연극을 보면 아주 좋은 관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설로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극 한 편을 보면 소설 한 권을 다 읽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공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층이 다양하게 좀 오셔서 좋은 연극을 좀 관람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